연습을 하는 맞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글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오늘은 어디에 자리만 먹고 찾아서 먹고 사탕 있고 예수님의 첫째 사탕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첫 제자. 예수님은 강아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편 바다니 마을로 향하였어요. 어느 날 백거리에 요한이 그 제자 중 사람과 저 보는 아, 왜 그리세요, 스승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라. 내리 안노래. 베드로가 본 시몬의 동생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배사가 줄이신 어부였어요. 안드레는 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안드레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네! 세례로라는 두 제자 급히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야, 궁금해. 매우가 가령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의 걸음을 먼저 짚고 돌아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멈춤! 깜짝이야! 저는 남매 편세님이란 듯? 계십니다. 와보라. 예수님은 따라간 예수님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보다 위대한 분은 곧 오실 것이니 그분을 따르라. 이럴 수가, 바로 이분이 세례 요한 말씀하는 그분 오리리 메시아. 예수가 헤어지는 안드레는 기쁜 소식을 빨리 알고는 그 슈퍼 형 시몬에게 달려갔어요. 안드레, 왜 그래? 누가 쫓아오니? 형이 메시에 만났어. 뭐라고? 메시야? 응? 베드로, 분명히 시몬이었어. 동생의 인드다 기대 갈대 바세어 주신 어부, 베드로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베드로예요. 랄비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장이 믿으시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들을 이도로 올리고 하는 사자들의 인자 위에 모두를 내리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읽어줄게요. 예수님 가나의 혼인 진치. 예수님은 내 직장 중에 갈릴리를 향해 걸었던 중이었어요. 갈릴리는 남았어요. 예수님이 저희의 임한 집으로 돌아갔음 하는데요. 내가 베리 그물에 손에 개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 시몬이 아니 베드로 형님도요. 잘 걸어 안드로 또 보세요. 보세. 자네들도 잘 가세. 가게. 사흘 뒤에 보자고. 그니까 사흘 뒤에. 네? 왜냐고? 제 고향은 가자.
잔치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얌얌 갈릴리 바다 가나 나사렛 다불산 하하호호호. 사흘은 후 갈릴리 언덕에서 있는 조그만 마을 나서 혼인잔치에 버렸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마치에 참석을 했고,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어요. 잔치가 한영 모르는데 식량 포도를 떨어진 거 알았어요. 큰일 났군. 이 어쩌죠? 여기는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나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엉망이 돼 버릴 텐데. 망가진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야, 떨어져 보구나.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져 봤구나. 젖젖. 어머니!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 알았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무슨 말씀은 하신든지 시키는 대로 하게. 네, 그렇죠. 예수님의 하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6개 물을 가득 채우라. 정말 효자시죠? 네, 그렇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따로 음식을 더불어 씻어 그 항아리에 그런 물을 담겨있는 지금 비어 있었어요. 하인들은 그의 물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할 뿐.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떠서 황양하게 갖다 주어라. 네, 그렇죠. 그 부르는 속에 물이 옮겨져 손님들을 부어줘라. 입으로도 빛깔이 한 줌에 꼴깍. 어떻게 된 거죠? 에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없다고 빵 줄줄. 어떻게 된 거죠? 그니까 말이야. 연쇄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놀란 나머지 신녀는 불러 말했어요. 정말 항상 제일 맛있어. 신녀 보통 맛있는 포도주를 멋진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매 나중에 냅두고 있으구나. 때야. 네네, 뭐. 그냥 좀. 변화를 주게 좀 내가 좋았어. 깜짝쇼.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다. 이 놀라운 이 격을 이적 신의 하루는 이뤄지는 불가의 일사 가다는 혼인의 잔치에 예수님의 이적, 이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어. 깨끗해진 성전. 유월절 맞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와글와글. 사람들이 걸려 걷기가 힘드네. 어렸을 때 사람들과 같은 생각 나누군. 그들이 성경 안에 보고 멋있어요. 제자용 소사세 영 왕장세일 그
강호봉 걸린 건 아니죠? 비둘기도 버덕버덕 헤매매. 이게 시장이냐 현장이냐? 일단 이렇게 화나신 얼굴 좀 봐. 달려가 가는 중 독점을 맥주에서 마셨어요. 당신은 이것들 여기에서 지워놔. 내 아버지는 집을 장사하지 재물을 만들지 마라. 엄마야. 뭐 당신? 아이고 저 양판이 왜 저리 난리치냐? 매매 경찰 불러. 근데 경찰이 뭐지? 부두둑. 매매매 여기 옆에 있는 거. 자기들 예술 밑에 치수 만들었니? 뭐 하세요, 거기? 재채기를 만드셨어. 당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에게 이런 권리도 있어? 있다면 어디 보여주세요. 주시오. 거룩하게 생겼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성실히 하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이유를 깨워라. 사흘 안에? 우리 보고 선전이 어쩌려고 헐리다. 헐로만 녹지만 다시 짓는 것. 저 양들다 책임지겠다. 그것도 사흘 동안 너무 황당했다. 우리가 할지 못하는 걸 알고 거였지? 에이,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보고 이복의 진정은 나 저들 애티투성이야. 왜 대답이 없어서? 어쩌고 거죠? 웅성웅성. 하임 뭐 46년 동안 걸려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 끝까지 이 길에 섰는데,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이런 성장을 사흘 동안 다시 길을 시킨단 말씀이요? 하고 질문 없소. 질문 다음 사흘 동에서 그들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성장이도 자기의 웃기는 가르치는 것을 잊었어요. 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를 가진 후 기다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자기의 육체를 가져가신 것이었어요. 훗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읽었어요.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6일째 동안 예루살렘 계시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의 가르쳐 여러 가지 이적도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고 뒤따랐어요. 내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분이다. 능력도 성장한 만큼 강한 능력도 지났는데 그분? 그래 그렇다면 여기서 봐야지. 우리는 이만큼만 읽을게요. 우리는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됐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